얼쑤! 얼쑤! 저쪽을 보면 속리산이 가깝게 있어서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을 담은 괴산 전통시장 오일장이라 특산물이 가득합니다. 이제 긴 역사를 품은 괴산 전통시장 속으로 가볼까요? 우와, 오일장 분위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를 알아봐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아, 원! 아, 원! 아, 원, 투, 쓰리, 포. 야, 자, 그럼 바로 가야죠. 야, 네, 아주 많으시죠. 얼쑤, 얼쑤. 시장에 붉은색도 많은데요. 괴산 특산물 고추입니다. 전통시장. 괴산 고추는 달고 맛있어요. 저렇게 먹는다고요? 맵긴 매워요. 아니야, 맵고 달고 괴산 고추는 맛있어요. 괴산의 강렬함. 얼쑤. 매운맛이 좋아. 오일장하도 좋고. 기운 펄펄. 괴산 전통시장입니다. 도전자분들 나와주세요.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열정 한번 볼까요? 이분 춤에 흠뻑 빠지셨는데요. 무슨 춤이에요? 희한한 춤을 추시던데. 약간 편찮으신 것 같은데 두통도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도전자의 힌트 보겠습니다. 네. 오, 신중하게 나오셨습니다.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댄스인데요? 어디? 통 아저씨 춤 아니에요? 통통? 맞습니다. 통통통통통통. 정답. 네. 통통만두.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없는 게 없네요. 없는 게 없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오?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와,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벌집꿀입니다. 아, 2,000원인데 드셔보실래요? 네, 좋아요. 처음 맛보는 벌집꿀이었는데 일단 달콤하고요. 달달합니다. 오. 저걸 통으로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2,000원 진짜 싸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거 꿀 통으로 팔고 있잖아요. 네, 통으로 파는 겁니다. 통으로. 도로. 그러면 정답이 땡. 아, 일로 오세요. 도전자 가게로 가는데요. 통이 뭘까요? 아니, 이게 뭐예요? 괴산 통 배추입니다. 괴산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배추가 아주 달고 맛있어요. 통 배추로 뭘 할 수 있지? 소고기 배추 전골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계산 통배추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계산 깻잎 올려주시고요. 올라갑니다. 고기, 소고기 넣고 또 배추 한 입. 계산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또 왼손으로. 단면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예뻐요. 맛있겠죠? 계산에 청정 자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계산 깻잎. 밀집 배추. 이렇게 모양도 되시고. 어떤 관계세요? 세 분이. 쫀득한. 친구 사이입니다. 음주와 가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친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춤은 도대체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두통춤 있잖아요. 두통춤. 아, 제가 좀 학교 다닐 때는 조금 놀았어요. 깻잎 머리 쫙 얹으시고. 우리가 뭘 들은 거야, 얘한테? 그렇다고 봐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배추가 이제 육수에 물들 차례인데요. 육수를 붓고 팔팔 끓여주면 아주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배추 전골 완성입니다. 아우,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모락모락 김 나는 것 좀 보세요. 와,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저 재료들이 다 조화롭단 말이죠. 네. 이게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뜨거운지도 모르겠다. 기가 막힙니다. 아직 넘기지도 않았는데. 네. 아니, 근데 이건 뭐예요? 짱입니다. 저 이 안에 뭐 들어있는데요? 뭐예요 이거? 계란장이에요. 그럼 새우장이랑 계란장이 오시면 무조건 서비스로 나가. 비비고 한 술 떠서 기다리세요. 아유, 맛있겠다. 아니, 새우장에 반했어요. 진짜 맛있어. 우리 사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데요. 두 분이 없었다면 계산을 벌써 떠났을 거예요.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뜨면 한 턱 쏘겠습니다. 한 턱 가지고 되냐고요. 두 번째 도전자의 힌트 보겠습니다. 오! 고추죠? 한번 드셔보세요. 아, 먹겠습니다. 아, 매워 보이는데.
괜찮아요? 안 맵네요. 예. 고추가 안 매워요. 진짜 먹어봐. 자, 그래서 먹어봤죠. 야, 어, 근데 이게 잘 먹네. 근데 안 매워요. 매웠습니다. 하나도 매워요. 아니 귀가 빨개요 지금. 정답! 예, 말씀하세요! 고추장 합니다! 틀렸습니다! 아. 괴산고추로 상상도 못할 무엇을 만듭니다. 어. 이 감이 잘 안 잡혀서 저희가 빨간색을 찾아봤는데요. 어이구! 어이구. 오, 예. 찾았습니다! 우리 어머님 머리 스타일이! 그러니까. 오 마이 갓! 5만 원! 5만 원! 저희 남편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예, 어머님! 와, 어이구 세상에. 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 분 다 똑같으세요. 네, 진짜. 부부니까. 부부니까. 내 거니까. 빨간옷의 통닭 부부, 시장에선 이미 유명하시더라고요. 온통 빨간색이시잖아요. 예. 그럼 아까 우리가 고추 그 빨간색 봤잖아. 혹시 도전자랑 아시는 분이세요? 아, 그렇죠.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거 잠시만 빌려가도 될까요? 빌려주세요. 예. 예, 여기, 놀라지 여기. 마세요. 정답이 고추 쿠키입니다. 오, 여기 색깔 비슷하네요. 이건 겉 반죽이고요. 정말 새빨간데. 어, 잠깐 어머님까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어머니. 야. 이거는 고추가 들어가지 않고. 어, 고추가 안 들어가요? 네, 흥국 쌀가루하고요. 천연 색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추 안 들어갔잖아요. 네. 가시죠, 이거 뭐. 잘못 찾아왔나 보다. 이거 하러 왔는데.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추 들어가는 거 아마 보여주실 조금 이따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고추 쿠키의 바삭한 부분을 만든 다음에 요 속재료를 준비한다는데요. 근데 이 고추는 어디가 있나요? 아, 고추는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고추가. 요거, 요거. 네. 오, 여기에 고추 들어간. 고추 사과잼이라고. 고추 사과잼. 네. 드셔보시겠어요? 그래볼까요? 아, 진짜 조금만 드릴게요. 네. 네. 아, 조금만요? 네, 조금만 안 주셔도 돼요. 네, 언제 봤다고 사랑해요? 제 마음 아시죠? 아, 근데 이 매울까 봐 겁났어요. 간사해요, 뭔가. 다 못 먹겠는데. 어, 매우, 맵긴 매워요. 아, 진짜요? 어, 달다. 어, 매운데 달아요? 네, 진짜 달아요. 달고. 이때 갑자기 남편분이 오셨습니다. 아니, 더 예쁘게 좀 보여야지. 아니, 그 양이 일정하게, 그렇지. 어. 아니, 그러면 기계를 쓰셔야죠. 아, 이건 전부 수작업입니다. 아, 진짜. 아, 그런데 오, 여, 어,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래서 혼내는 겁니다. 아, 그거 빼, 빼, 세 개 빼. 아, 여러 사람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충전머리를 이렇게 붙입니다. 아, 아. 그럼 이제 고추 쿠키 완성. 또 괴산 특산물 옥수수로 만든 옥수수 쿠키도 있고요. 캐러멜 쿠키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맛은 어떨까요? 예, 이게 신비로운 맛인데 첫 맛은 매콤한데 끝맛은 네. 달콤해요. 고추 단맛이 나요. 네네, 이 홍고추 자체가 단맛이 있습니다. 네. 고추 샌드는 난생 처음 먹어본 맛이고 진짜. 고추로 이런 샌드, 이런 과자를 만든다는 게 진짜 완전 오마이 갓! 야, 어메이징입니다, 진짜. 와, 진짜 신기하네. 궁금한 게 또 하나 맞죠? 있는데요. 네. 60초 잡아라, 이것도 아버님이 시켜서 나온 거죠? 네. 잘 될 거야. 나 그 열심히 하고 나만 믿어. 그냥 나만 믿어가 아니고 열심히 하고가 꼭 들어가요. 살림은 제가 하는데 예. 따라가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야! 와, 이런 경우 처음. 늙어서 보자, 이렇게. 늙어서 보자. 세 번째 도전자의 힌트 보겠습니다. 짜잔! 옷입니다. 어, 흰 옷인데? 그러게요. 이거 보통 언제 쓰지? 어디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떤 안녕하세요. 옷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옷을 갈아입고서 안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근사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생복인데요. 네, 저희 모델 같나요? 키가 좀 작긴 하네요. 약간 면봉 같은 세상에. 정육점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새벽 6시부터 저희 아들하고 돼지를 하루에 15마리, 20마리 정도 매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결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 과정을 보여주신다면서 통 삼겹살을 준비하셨는데요. 우와! 어, 이게 통 삼겹살이에요? 예, 뼈가 있는 삼겹살. 오, 진짜 신기해.
와, 너무 신기해. 그냥 홍해예요. 쩍쩍 갈라져요. 네. 손만 닿으면. 뼈가 있어도. 기술이 괜찮습니까? 네. 네.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여기에 삼겹살에서 네. 나오는 특수부위입니다. 여기 네. 보시면. 어? 여기에 뒷고기집 가면은 삼겹살 미추리인데 이게 귀한 살입니다. 요 한 마리 작업하면 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갈비살, 요건 황정에서 나온 네, 특수부위고요. 요것도 갈비살이 되고 요것도 토시살. 저희가 이걸 따로 분리해서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모아서 100g에 500원씩 팔고 있습니다. 저 100g에 500원이면 킬로그램 5,000원이죠. 왜 이렇게 싸게 팔아? 어르신들이 요것만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좋네요. 정말 오마이갓한 가격이죠.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고 발굴을 직접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제 설명도 맛봐야죠. 알겠어요. 가시죠. 진짜 맛있겠다. 종류가 다 다르네요. 여기. 예, 이게 특수부위예요. 신선해 보이네. 삼각살, 토시살, 예, 미추리, 요게 삼겹살 그 삼겹살 예, 옆에 예, 특수부위 삼겹살도 이렇게 딱 올려 자 들어가야죠 특수부위 세트 하, 요 맛이요 아, 아주 그냥 와, 흥이 와, 나는 맛이에요 너무 어디 많이 났어요 언제까지 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오래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 맛이 꿀 맛이에요 진짜 꿀 맛 별미인데요 이거 이 고기가 저렴하다고 해서 버리는 고기가 아닙니다 네. 이 사장님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돈을 또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서 돈을 좀 빌려주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예, 받지도 못하게 됐고 어려운 시기가 한 5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애들도 돌보지도 못하고 도대체 얼마 정도 빌려주셨길래 300만 원? 3억 3억? 집 나가고 싶었어요 진짜 나가지 않았어요 못 나갔어요 아이들 때문에 어머니 누리가 아이들이 없었으면 당연히 나갔지 와 아들 너는 도망가면 안 된다 엄마한테 아빠 많이 혼난다 사랑해 자 그럼 미션 가볼까요? 오늘의 미션은 고무신을 날려라 날려라 고무신을 발에 신고 날려서 선 가까이에 붙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넘어가면 탈락이에요. 자, 첫 번째 도전자는 소고기 배추전골 사장님입니다. 수고 나온다. 자, 몸풀기 댄스 가야겠죠. 아 다시 나오세요. 두통 댄스. 이분이 발도 잘 쓰실 것 같아. 윤진아, 꽃길만 걷자. 오! 파이팅. 고마워. 네, 친구분께서 네. 얘기한 도전. 과연 발을 잘 쓰실지.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 아직 모릅니다. 아쉽다. 너무 잘했는데. 네. 도전. 자, 긴장된 순간. 아이고, 선을 넘었어요. 기운이 너무 세죠. 아니, 저 손흥민 아니에요, 손흥민? 고무신을 신어본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어렸을 적은 고무신 갖고서 배를 접어서 이렇게 저 배를 접어서 물에 띄우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고무신 신고 자랐습니다. 털씨에 신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도전! 예! 도전! 힘차게! 예! 자, 봅니다. 그리고 오, 선 가까이 성공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했어요. 오! 근데 두 분 뭐 하세요? 제가 거실 생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 서로 낯가리신 거예요? 네. 두 분이 제대로 포옹하면 사이가 좋습니다. 좋으신 것 같으면서도. 여보, 사랑해! 자, 홍보 큐! 올라온 돼지고기 특수부위 숨겨진 보석 아, 다섯 가지 갈비살, 삼겹살, 토시살 삼겹살, 미추리 배꼽살 좔좔한 육즙이 팡팡 꼬들꼬들 끝내줘요 또 먹고 싶어 퍼져 쫄깃해 고소해 부짐해 특별해 매력적인 돼지고기 특수부위 가격은 2kg에 만 원입니다 등뼈, 목살, 삼겹살, 뒷다리살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마이 갓 전국으로 출발해요 특수부위 냠냠 괴산의 청정자연과 상인들의 열정이 가득한 이곳은 괴산 전통시장입니다